산타 TV.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타입니다. 유하. 오늘은 서울에 있는 불암산에 왔습니다. 불암산은 공릉동에 있는 산이고 화랑대역이라는 지하철 입구에서 시작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입니다. 오늘도 제 친한 동생과 같이 불암산에 오르면서 재밌게 등산하는 모습과 멋있는 불암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! 화이팅! 짠! 오랜만에 산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? 평소 형이 데려가는 산이랑 좀 다르네요. 화랑대역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코스가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주 약간 둘레길 같이 되어 있어요. 산타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은석이 형 친한 동생입니다. 유하! 등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. 마음 먹은 대로 열심히 앞만 보고 포기하자.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까 그 코스로 계속 오다 보면 이런 양갈래길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불암산 정상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저기라고요? 그 정도면 너무 높은데? 아 물론 저는 쉽죠. 짠! 계속해서 불암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. 아까 입구에서 정상까지 5.3km인가? 반 왔는데 2.5km 오는 동안 진짜 다 이런 길이다. 이 정도는 진짜 미안하네. 좀 뛰어봐. 아 근데 진짜 경사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빠르게 걷기 좋은 것 같아. 약간 산 초보분들이 처음 산을 접할 때 오면 약간 부담 없는? 맞아요. 근데 형은 좀 안 좋아. 극악 난이도를 산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기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좀 편한 걸 수도 있어. 저기 북한산? 아니 거기 관악산. 관악산. 아 관악산. 알로하. 여기도 이런 계단길이 진짜 많네. 그 깔짝고개에서 엄청 심한데 어디죠? 다 숨은벽. 네. 갔다가 다음날 되면 아리베이여가지고 3일은 못 움직여요. 그 정도 해야 운동해야? 아 좀 운동했다. 너무 쉽게 끝나면 또 재미가 없어. 허언이죠? 오늘 등산 끝나고도 그런 말이 나와야 될 텐데. 진짜 코스가 너무 좋은데? 산은 집에서 나오기가 힘들지 나오면 다 좋더라고. 시작하는 게 어렵지. 시작하는 게. 등산 같은 경우는 또 산까지 가야 되고
아니 근데 있잖아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가는 사람은 길도 모르고 어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산을 올라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맞아 선뜻 오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좀 그냥 동산 이런 데는 가주시겠는데 이런 데는 진짜 좀 누군가 같이 가주면 좋은데 저는 이제 형이 같이 한번 관악산 관악산은 그때 이후로 안 가겠는데 그때 그 처음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어요. 트라우마는 또 폭발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에 한번 더 정상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그때 못 갔던 위험한 코스로 아니 지금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. 가지 진짜 뛰어갈 것 같아.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네. 오, 저 바위 멋있다. 아니 저쪽이 북한산이네. 어 맞아 저 배군데 아, 탈 때야 되는데. 너가 탈 얼마나 빠졌지? 저 산 타면서 이제 한 10kg 좀 넘게 빠진 것 같아요. 아, 진짜? 10kg? 네. 산, 그래도 이제 산지 한 두세 달 됐잖아요. 그래도 두 달 됐나요? 와우. 세 달? 여러분, 제 친구랑 등산을 하다가 친구가 저랑 등산 같이 시작한 지 한 2, 3개월 정도 됐는데 10kg가 빠졌다 그래서 급하게 카메라를 돌렸습니다. 저는 더 많이 다니는데 살이 쪘는데 이 친구는 10kg가 빠졌대요.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등산 다니고 뭐 등산 안 갈 때는 근력 운동, 헬스 조금씩 해주고 그 정도? 다이어트를 시작한 시점이 처음 형이랑 그때 관악산 갈 때였잖아요. 그때부터 이제 매달 꾸준하게 빠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죠. 그러니까 형이 뭐였죠? 14시간인가? 16시간 공부? 네, 그때 네. 나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 진짜 많이 빠졌어요. 그거 하고 형이랑 산 다니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시너지가 진짜 많이 있어서 산이 진짜 많이 다이어트 도움이 되죠. 근데 지금 이제 더 다니면서 빼려고. 아, 나도. 나도. 형, 과자를 그만두셔야 되는데. 근데 진짜 산에 오는 게 그 정신적인 부분도 좀 약간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약간 리프레시 되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다 보니까 폭식도 줄어들고 약간 이런 연관성은 좀 없습니다. 아니야, 맞아. 그 등산이 기본 일단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3, 4시간 이상 네. 운동을 하는 코스여서 네, 맞아. 다이어트는 진짜 뭐 최고죠, 최고. 10kg 뺐습니다, 10kg. 어제 피자를 한 판을 먹고 자서 얼굴 부은 거예요. 내려갈 땐 좀 더 말라있을 수 있어요. 네, 내가 너 그 세 달 전 사진을 여기 띄워야겠다. 돼지일 때? 짠, 잠시 후에 불암산 정상에 도착합니다. 여러분, 불암산 정상 바로 아래는 이런 거북산장이라는 매점이 있습니다. 오늘 안 열었네요. 가보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랬는데 짠! 잠시 후에 불암산 정상에 도착합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한 300m 정도 남았는데 이제 바위길로 되어 있는 깔딱고개를 지나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. 이 깔딱고개에서 이 친구와 등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힘든데?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깔딱고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아니 원래 이렇게 좀 힘들 때 원래 이래.
씨는 등산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? 저는 원래 산을 좀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길을 혼자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.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형을 만난 거죠. 네. 형이 알려줘서 가는 게 맞아요? 일로 와야 돼, 일로 계단. 그러면 등산은 요즘에 뭐 몇 번씩 다니세요? 요새는 여름에 8월에는 잘 못 갔고요. 8월에는 일부러 형 연락을 잘 안 받았고. 그때 한창 다닐 때 한 2주에 한 번씩? 폭염에는 제 연락을 피하더라고요. 차가 바로. 와, 여기 길이 엄청난데? 그러면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뭐가 좀 가장 좋은가요? 일단 저는 다이어트가 원래 등산 목적이어서 살을 많이 빠지는 게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면 주변에 만약에 등산을 안 가본 친구가 있다면 소개시켜줘서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등산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조금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아니 원래 이렇게 제일 힘들 때만 왜 말시키세요? 등산을 안 해본 주변의 친구분들한테 등산을 한번 소개해주세요. 짧게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등산화를 사시고요. 등산화는 있어야 안 미끄러지니까. 산은 일단 올라와 보시면 한 번만 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한 번 오면 계속 오게 되고 산사진을 보시고 그냥 일단 한번 오시는 걸로 산에서 뵙는 걸로 하시죠. 감사합니다. 말 좀 이제 그만해요. 산타TV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우셨나요? 오늘은 친구와 함께 서울에 있는 불암산에 올랐습니다. 오늘 저희가 화랑대 입구에서 시작한 이 불암산 코스는 정상 올라가기 전 깔딱고개까지는 힘들지 않은 적당하게 오르막길도 있고 적당하게 평지길도 있어서 그냥 재밌게 걸을 수 있는 코스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현민씨 오늘 마지막으로 불암산 같이 등산한 호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많은 산은 다녀본 게 아니지만 불암산은 진짜 뭔가 종합적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산 같아요. 난이도가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뷰가 아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른 산들보다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.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면에서 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앞으로 종종 형이랑 산 다니니까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 찬민 씨에게 등산이란 다이어트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
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. 산타였습니다. 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콩국수를 먹고 집에 갈 겁니다. 맛있지? 산타TV.